2016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나서 스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출발은 언제나 네. 뭐 힘차고 뭐 희망적이고 뭐 작심 삼일이면 스님이 끝났네요. 벌써 한 게임 한 거 아니에요? 50대 초로 그 오면서 여기 그 화두인데 무슨 저 뒷자를 잘못 써놨는가 저게 머리 뒷자인데 원래는 공두자죠. 저기 편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신도들이 들으면 너무 심하고 저도 언제 콩두자가 머리 두자로 바뀌었나 생각했죠. 원래 화두 이럴 때 두자는 머리 두자를 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콩두자를 쓴 것은 요새 이제 커피를 콩두자로 하문해서 표현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씀화에 이렇게 머리두를 써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조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커피와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 화목한 세상 그런 걸 꿈꾸는 공간. 그래서 그냥 화두라고 관심 끌으려고 한번 해본 거죠. 그 홍법사 이렇게 왔더니만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뭐 아주 다양해요. 아, 이 절이 요즘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필요하구나. 뭐 지난번에 꿈무다도 있지. 또 하림스님도 그 이름 뭐였죠? 지대빵. 아, 좋은 인연. 좋은 인연. 네. 에다가 여기 화두 찻집 정말 그. 신도님들이 좋아하겠다 싶은 공간들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 경쟁이 안 되죠. 경쟁업체라서 살짝 긴장도 되지만 우리는 경쟁업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우위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꿈무다는 그 저 주석스님은 꿈무다 사장님이라는 느낌이 있고 그 여기 화두의 신선스님은 사장님이 아니라 무슨 회장. 매니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 아, 나는 아예 경영 방침이 그렇습니다. 아, 알아서 해라. 꿈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된, 그러니까 커피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는 보편성, 대중성. 그러니까 신도들이 와서 그냥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꿈보다는 커트숍이고 화두는 자랑이다. 네. 홍법사가 이제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 번씩 오면은 이제 정말로 그 제가 좀 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이렇게 한 번씩 절에 오면은 그 너무 마음이 같이 넓어지는 것 같고. 도심 속인데도 네. 나무도 많고 엄청나죠? 들어올 때 보면 이제 그 말을 하지 말으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듣지 말으라고. 아 여기 석상. 네. 식연불이라고 하죠. 네. 아 뭐라 그런다고? 식연불이라고. 식연불? 기불 희자를 써서. 아.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그래갖고 이렇게 법당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 눈 감고 가보라는. 난 예전에 뭐 며느리들이 해야 되는 무슨 신도들이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뭐 시집살이 할 때 뭐 그래.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무슨 3년 그거네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입 닫고 들어요. 예전에 사실은 법당의 부처님이 지금 봉안하기 전에 모셔졌던 그 부처님이 바로 식견불이구나. 그 저는 눈 감고 있고 또 귀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는 그 부처님을 모셨길래 아, 이 호법사를 새롭게 이제 불사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소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도 좀 막고 말도 좀 가려서 하고 뭐 이런 것을 바라는 주지스님의 마음이라든지 역시 예리한 만초스님다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아까 어떤 사람은 뭐 계몽을 해서 하면 무슨 사면 스님은 스님 생각으로 보니까 눈 감고 어떻게 법당 찾아가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볼만한 것, 진리가 아니면 보지 마라. 들을만한 것, 부처님 말씀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고, 해야 될 말, 필요한 말,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또 저 그 세 분이 또 주지스님 닮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아니 이제 세 분이 저를 닮은 게 아니고 제가 부처님을 닮아 가려고. 역시 네. 네. 얘기만 듣고 있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 오늘 사연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더 할 얘기 있습니까? 많은데 그 어쨌든 스님께서 이렇게 도량을 일구고 또 신도님들 부교하고 이것이 이제 후배들에게는 어떤 지표가 방향 제시가 돼요. 그런 역할이 없었으면 다들 어떻게 포교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저도 여와서 한 10년 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맨 앞에 뭐든지 있으면 많이 맞잖아요. 항상 선두라는 게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데 스님께서 그런 인내 참고 견디고 어떻게든 그 밀고 가고 그런 부분을 공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원도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강원도 감자라 그런가? 감자 좀 분위기 나긴 나네. 너무 부끄러우니까 뭐 이 정도 하고 사연 우리가 네?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스님들께 고민이 있어서 사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이 딱 안 들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결정장애냐고 자주 놀리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런가 싶어요. 가끔은 누가 대신 정해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게 저에게는 참 어려워요. 대학을 지나갈 때도 학과를 선택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엄마가 정해준 곳으로 왔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도 별로 실패한 건 없는데 점점 제 자신의 모습이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걸까요? 요즘은 선택을 잘 못하는 게 병은 아닐까 걱정이 돼요. 나도 결정장애예요.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중국 집에 가면 짜장면 먹어야 되나? 그래서 그 고민 해결하는 게 동시에 나오죠. 본인? 네. 아니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런 고민이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떤 큰 일은 결정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큰 일.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국가적 대사를 가지고는 부부싸움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지고 싸우냐니까 아주 사소한 거. 아주 너무나 이건 뭐 사소한 걸 가지고 싸워요. 지금 우리가 소소하게 만나는 모든 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근데 거기에서 망설여지는 것은 맞고 삶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 그 결정에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겠지만 뭐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일단은 수긍이 일단 돼요. 상황이. 때때로 나보고도 이렇게 나를 아는 분들이 우유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내 딴에는 어떤 내 입장을 먼저 이렇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고민 주신 분도 아마 그런 입장 아닐까? 배려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제가 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또 바꿀 거야. 그래야죠. 종무 식구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근데 결정을 최대한 잘한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아차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바꾸자 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욕을 많이 먹죠. 저는 세 분 스님들과는 반대로 제가 결정을 하면 그러고 보면 제가 결정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을 하면은 그게 설령 실패할 확률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스럽네. 실패하더라도 이왕 한번 경험해보자. 뭐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건 뭐 같은 방법이겠지만 큰 일에 대한 결정보다는 소소한 것에 대한 결정,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연습이라고, 우리가 세속에서는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수행인 거예요. 마음 길들이기. 네. 그리고 아까 하림스님 얘기했던 거 전적으로 나도 뭐 행사 하나 하면 밑에 신도들이나 종모소에서 스님은 맨날 이렇게 한다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래요? 위에 사람은 다 그 소리를 듣고 밑에 사람은 다 그 소리를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난 나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세상만사는 비정상인 줄 알았고. 세상만사는 사연만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스님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연습이 필요하다. 이건 왜냐 스스로 결정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정도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하나 판단해보고 가보고 판단해보고 가보고 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아까 스님 말씀에 많이 저도 용기가 얻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결정을 하면 그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바꾸게도 되고 하는데 실패할지라도 일단 그까지는 가보자. 그러니까 실패를 받아들이겠다는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이 그 연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뭐 작은 거부터 해보면 아 정말 연습이 되겠다. 네. 저도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어떤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송에 그런 고민을 드러낼 정도라면 이제 아마도 조금 그 증세가 심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상황에 있게 되면 그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태가 오면 매번 의식을 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데 더 많이 보낼 거거든요. 자존감이 좀 부족한 거죠. 자존감 내지는 어떤 자아가 이렇게 약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자꾸 고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집중할 수 있는 잠깐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눈치 보기보다는 이런 방법 권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뭔가 이것이 좋을까 이것이 좋을까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에 숨 한 번 쉬어서 자기 자신에게 일단 돌아와 보는 시간들 이런 시간이 다른 사람의 눈치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잠깐 멈춰서 돌아보자는. 네. 사실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통찰해 보는 거, 그 노력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일을 당해서 3번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마칠 때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해석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긍정적 측면,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부정적 측면, 그 다음에 중간. 그러니까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그냥 보통일 때, 긍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그냥 지금일 때, 이런 그 생각을 해요. 세 면을. 세 경우, 잘 됐을 때, 혹은 좋을 때, 긍정적일 때, 아니면 부정적일 때,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냥 보통일 때. 그런데 이건 누구나 부딪히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판단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하지 않고는 삶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적어보는 심리 치유도 많이 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거를 적는 거예요. 세 파트에다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두 분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내 욕망에 의한 것인가, 꼭 원할 만한 지금 내가 이유가 있는가, 그 복을 갖추고 있는가, 그만한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해보면은요, 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한다, 아, 버려도 된다라는 어떤 선이 그어지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심오해지면, 제일 심오해지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다음 사연 말이겠죠. 스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포교당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포교당은 새로 만들어진 지가 6년 정도 된 작은 곳입니다. 신도는 많지 않지만 주지스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셔서 신도들끼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수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스님 가까이에서 적은 힘이 나와 전례를 돕고 있는데 요즘은 회의가 듭니다. 도반들끼리 자주 모이고 친해져서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일이 생겨요. 누군가는 허물 없이 한다고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그걸 기분 나빠한다고 또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마음이 상해서 절에 안 나오고 계신데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도반들끼리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기회에 스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에서 또는 절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주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불자님이라서 절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람 모인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저도 이렇게 종종 우리 절 안에서 일어나는 또 이제 여러 신행단체들끼리의 또 그 구성원들끼리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뭐 당사자들도 힘들겠지만 또 그것을 알고 또 바라봐야 되는 나로서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아, 참, 야, 사람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가지만한 나무에 뭐가 많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제 신행단체들이 좀 늘어나고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면서 그만큼 그들끼리의 어떤 갈등들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떨 때는 그 새로운 신행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울 때가 있기도 하죠. 그 사찰마다 어느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서는 다 겪고 있는. 사찰이 아니고 종교가 있는 곳에. 종교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심지어는 동물들이 많이 모여도 시끄러워요. 네. 저희도 그런 일들이 사람 사는 곳은 다 있는데 영어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영어 공부 안 하면 니네들만 손해다. 그래서 절에 도반들, 절에 또 스님 마음에 안 든다고 절에 오지 않고 법회에 나오지 않으면 불자님들만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참 어떤 대중이 모이게 되면 두 사람도 사실 대중이라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한번 돌아보고 아, 내가 조금 말을 좀 아껴야 되겠구나. 듣는 거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누구의 어떤 험담이라든지 심산스님은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말씀을 잘하시니 못하시니 이런 말들 뭐 좋은 말만 들리겠습니까? 내 얘기 자꾸 하면 마초 스님이 싫어하니까. 그럴 때 귀를 막고 계시죠, 마초 스님께서. 그럴 때 또 보지 말아야 될 건 사실 안 보는 것이고. 그러고 보면 이제 홍법사에 있는 희견불이 굉장히 법문 그대로 법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네 명만 모여도 네 명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업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기준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우리 절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뭐 그것을 그냥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부터 말을 하지 말자. 지금 우리부터 말을 안 해야 돼요. 우리는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우리조차도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이 미타선에는 없죠. 해맑게 웃고 계셔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표정 관리를 잘하는 거죠. 네. 수행 삼아서. 표정 관리. 그걸 수행으로 삼아서. 저도 처음에 이제 식구가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약간의 그 뭐 사람이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힘도 빠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접근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지. 그래갖고 이쪽에 하소연 듣고, 하소연 들으면 저쪽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해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그 다음날 보면 두 분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웃고.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알고 보니까, 아, 이분은 자기의 그 어떤 불편함을 스님이 들어준 걸로 해소가 됐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었고, 그냥 들어줌으로써 사실은 그분은 해소가 됐었는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였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해결하려고 껴들지 않고 그냥 뭐 힘들어 그러면, 아 그렇군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자비심이 넘치는 스님과 자비심이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하림스님 방법처럼 그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기는 해요.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부처님이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또 신행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뭐 불자들 모임으로 모였는데. 처음에는 신심 때문에 모였죠. 그리고 주지스님이 이렇게 안내해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이제 중심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그 과정이 맞춰지고 주지스님이 다른 과정들과 다른 모임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 이 모임이 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만 남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떤 갈등이 부딪히게 돼서 이 갈등이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처님을 중심에 모셔라. 항상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과 또는 잠깐 동안이지만 발언문을 같이 독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자주자주 이렇게 자각하는 시간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신행이 빠져지고 난 모임은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각각의 욕망들로 뭉쳐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면 욕망끼리의 모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부처님을 항상 모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욕심도 있고 질투가 또 많아요. 질투.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한 신심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뭐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악질식도 선질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의 허물을 보고 우리가 또 이 여럿이 모여 사는 대중사회에서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거울을 삼아 보는 것도 우리 수행에 우리 기도 사는 삶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어떤 그 욕망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불자 모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모임인데 그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갈등 때문에 상처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사실은 우리 자신도 훼손시키는 거지만 어쩌면 부처님을 욕보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읽었던 책에서 그 노자의 이야기를 전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겨울에 그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가끔 이제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가 부러지는데 큰 나무는 그 부러지는데 작은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눈여겨봤더니만 큰 나무는 그 눈의 무기를 자신이 이겨내려고 용을 쓰다 보면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부러지는데 작은 나무 가지들은 눈이 조금만 오기만 하면 그냥 툭툭 자기에게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작은 나무 가지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 노자가 저항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뭔가 자기의 힘만 믿고 저항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해서 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우선된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자신의, 되고 싶네. 네, 힘만 믿고 자신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유연성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는 유연성이 우리 특히나 이렇게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으로 유연성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실행을 좀 해나갔습니다.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눌러봐요. 060 800 7000 BTN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매일 안 듣지 모르라고 매일 알았어요. 갑자기 5,000원 있는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매일매일 누르세요. 제작진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세상만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그 ARS 방송 후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저희도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요. 특히나 이 TV 프로그램 저희 세상만사도 이렇게 지금 몇 달째 촬영을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세상마다 스태프분들이 네, 10분 이상이시죠. 그래서 아, 그 공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그 신도분들에게 무엇을 하면은 불교 이 TV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스님? ARS. 네, 방송 포교를 위한 거, 방송 전법을 위한 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한 통의 전화, ARS 후원 참여가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 해보니까 스님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하림 스님 뭐 맨날 누른다고 그러던데. 또 뭐 그런 도움들을 통해서 그런 도움이 사실은 관심이라는 말이죠. 관심이 있어야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여러 일정들이 그렇죠. 또 좀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뭐 그 관심의 방법이 ARS인 거죠. 사실 이제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그런 방송 기기나 또 인원이나 필요한데 저희 프로 같은 경우는 장소가 옮겨 다니니까 스튜디오에서 그냥 하면 뭐 그냥 준비되어 있는 데에서 그냥 바로 탁 진행이 되지만 장소를 옮기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도움을 주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또 특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해드려야죠. 네. 더 좋은 방송으로. 그렇죠. 네, 전해드려야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그렇죠.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네, 그 열심히 눌러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 세상만사를 통해서 많이 세상을 알게 되고 제 안에 있는 세상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뒤에 이 사진들은 스님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부터 앞으로 21일 동안 동자승 단기 출가를 합니다. 동자승 단기 출가는 사실 6개월 프로그램이에요. 6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꾸 서로 이렇게 익히고 서로 이렇게 안면을 익혀서 마지막 21일 될 때는 부모님을 안 봐도 이미 동자승끼리 다 이렇게 친해지도록 해서 이제 21일 동안은 완전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5시 기상, 예불, 3시세끼 바로공양, 4시불공, 육복공양, 그리고 초하루, 4월 초하루에는 법문도 합니다. 동자승들. 네, 한 줄씩. 네, 근데 이제 5세, 6세, 7세잖아요. 5세, 6세, 7세가 한 줄 법문을 외우기 위해서 며칠간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건 못 외워요. 남의 건 외워. 그러니까 옆에 못하면 뭐 옆에서 막 가르쳐줘. 자기 할 때 되면 못한다. 근데 어쨌든 이 진짜 천진불이잖아요. 천진난만한 이 동자승의 표정과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동안 너무 계산되어졌던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좀 정화가 되고, 또 이 동자승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이고 경험이고, 그리고 영원히 부처님 품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 이 홍법사 도량에 와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그러는데 좀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외부에서 보면 뭐 홍법사는 어린이 관련, 청소년 관련 행사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 보면 아직도 많이 열악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의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스님들이 그냥 그 어떤 포교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다가가기에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영리하고 성숙해서 그런 그 변화소가 크니까, 스님들의 원력과 그 스님들의 원력을 현실화시켜주는 데는 역시 교사, 전문가 그룹의 인연이 있어야 청소년 포교는 이루어진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50대, 10대의 아이들을 소통한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아버지죠. 그렇죠. 내가 어느 날 동자승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난데 내가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잖아요. 동자승의 얼굴은 어때요? 저런 지금 사진 속에 네. 저런 얼굴이 저런 있죠? 얼굴에 그냥 주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님은 원력을 가지고 그 원력을 현실화하는 데는 또 그 원력을 뒷받침해 줄 선생님들의 네. 인연을 잘 만나야, 그래야 어린이 포교가 된다. 저희도 이제 그 명상센터 이런 데에서 청소년 요즘도 이제 자주 하는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제 관심이, 요즘 아이들은 그 핸드폰에 가 있잖아요. 그 부모도 애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그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원하는 게 결국은 주우끼리 앉아도 핸드폰 서로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그걸 배우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몇 번 해보면 그 이제 왔을 때 이제 핸드폰 좀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얼굴 마주보고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게 하고, 이제 한쪽에서 들어주고 한쪽에서 얘기하고 또 서로 교대로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어른이 3일 할 거를 얘들은 한 30분? 10분이면은 그거를 충분히 경험을 해요. 그게 아주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그 청소년에 대한 것도 또 뭐 하나의 그 사연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하면 그래서 같이 또 좀 고민을 하고 오늘 스님이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편지가 언제 와 있었죠? 스님이 보냈어요? 보낸 사람은 그 안에 있어요. 아, 순경이 보내셨네. 이름이 순경이에요. 조순경. 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조순경 님이 보내셨습니다. 스님들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에 다닌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절에 가면 경도 읽고 108배도 하는데 집에서 혼자 하려니 잘 안됩니다. 또 그동안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아직 초심자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경전을 모두 읽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런 모양이에요. 스님들께서 좋은 방법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천동에서 조순경 올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네. 열심히 기도하겠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스님께서는 홍법사에서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신묘장구 대단한 이 기도를 하게 됐던 건 원인이 내가 출가해서 처음 이제 주지스님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초에 한 해의 어떤 좋은 그런 복 내지는 삼재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찾아왔었고 그것을 은사스님께 여쭈었더니 은사스님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한 번 했었어요. 그때는 한 86년도인가 그리고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내가 이제 포교원이라고 하는 이제 현실에 들어오니까 내 기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하던 기도고 잘 모르던 기도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게 돼서 시작하고 1년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절에서도 하게 되고 지금은 많은 절들이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가 영험이 있다거나 뭐 특별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진짜 일상생활에서 초심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기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은 제일 흐뭇한 일이에요. 대개의 경우에는 영험 있는 것을 쫓아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기도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하루 일과가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가 만약에 기도로 마친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그런 어디가 제일 영험 있는 도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각각 이제 여러 대답을 합니다. 사리암이 제일 좋다. 해남사 아닙니까? 해남사가 제일 영험 있는 도량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 대답은 이거죠.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은 사리암, 홍법사, 해남사가 아니라 기도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영험 있는 도량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험이 사리암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어떤 다른 특정한 기도처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제일 영험 있는 도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기도가 그럼 제일 영험 있는 기도가? 다란이 기도가 제일 영험 있는 건지 삼천배 기도를 하면 제일 영암이 있을지, 자비도랑 참법 기도를 하면 제일 영암이 있을지, 다 똑같은 영암들은 지니고 있는데 얼마큼 거기에 집중하고 간절해질 수 있느냐가 바로 영암을 만들어내는 거지, 어떤 특정한 기도의 방법이 영암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 내지는 특별한 것을 찾아가는데 그냥 삶 속에서. 스님 100일은 너무 힘듭니다. 그 100일 동안의 기간이. 그래서 스님 한 3일이면 3일, 일주일, 10일, 보름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숙제 주듯이 기도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그 질문을 받을 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100일이면 무조건 저희가 기도할 100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현실상에서는 필요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아,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3일 기도를 해보시고 조금 더 또 끊어서 한 21일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해드리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그리고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일이 없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 제가 또 생각나는데 가끔 혹시 이런 용어 들어봤습니까? 항생제 기도, 진통제 기도, 영양제 기도. 네. 이런 말을 이제 내가 쓰는데. 역시 기발하십니다. 그 항생제, 진통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통제 기도다. 항생제 기도는 이런 것들이죠. 내 마음의 어떤 습관이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뭐 집안 식구들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갈등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그것들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이제 항생제 기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기도는, 더 이상 고통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상에서 매번 반복해 나가는 그 습관적인 기도, 일상의 기도가 이제 영양제 기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기도는 우선 당장 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항생제 기도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이제 영양제 기도는 일상에서의 수행,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100일 기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일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곰이 사람 돼 가지고 우리 민족이 네. 100일 기도 출신들이잖아요. 100일 기도 출신들. 네. 그 우리 민족 출생 자체가 그래서 그 이제 뭔가의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물길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럼 100일을 하면 이제 뭔가 물길이 좀 바뀌는 그 길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기한을 두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조순경 불자님이 이제 초심자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물론 어떤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입장에서 이거를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 속에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라. 이렇게 저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딱 요번에 내가 한 철은 예를 들어서 뭐 천수경하고 정근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하고 마치겠다 하면 해봐라.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처음에 냈던 그 마음이 그대로만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의 성취도 있고 자신의 신행이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는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